이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 커질수록. 그럼 그게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피치 1, 제 왼쪽에는 1.0. 1.0은 그 산의 높이 있잖아요. 이 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0.6이에요. 얘가 0.6만큼 깎는다는 뜻이에요. 깊이를.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을게요. 0.6. 그 다음에 피치 1.5. 피치 1.5는 깊이가 얼마냐면 0.89. 그래서 깊이를 0.89만큼 깎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피치 2는 1.19. 1.19만큼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피치 3은 1.79만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깊이가 들어가 줘야지만 이런 나사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또 아셔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깊이만큼 이제 깎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전족이라는 기계를, 혹시 공작 기계를 뭐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전족이는 나사를 깎을 때 주로 많이 쓰는데,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쓱 움직이면 나사산이 나요. 구조적으로. 한번 쓱 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시인 선반은 이렇게 한 번에 쓱 해서 나사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일회 가공으로 0.6을 깎는 게 아니에요. 일회 가공은 0.6 가공이 불가능하다. 그거를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러면은 이 0.6을 깎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눠서 깎아야 되거든요. 여러 번 나눠서. 그 여러 번 나눠서 깎는 그 깊이, 횟수가 그 밑에 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그 산의 높이 밑에 보시면 1에 2에 3에 4에 쭉써 있잖아요. 그게 그한번 깎을 때마다 가공 깊이를 이만큼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 항목에 있는 값만큼. 그럼 피치 1 같은 경우에는, 피치 1은 전체 깊이가 0.6이고요. 0.25, 0.2, 0.1, 0.05 나눠서 깎으라는 거. 총 4번에 나눠서 깎으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피치 1.5 같은 경우에는 총 6회. 피치 2는 총 8회. 그 다음에 피치 3은 총 11회 나누어서 깎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공 깊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처음에 요 부분을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걸 설명했냐. 나사는 정밀 치수 가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0.1 또0.2 정도 치수가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봤을 때, 거기 이제 횟수에 보시게 되면 1회 2회 횟수를 보시게 되면 그 값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피치 2를 보세요. 피치 2 여기. 자, 피치 2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회의 가공 깊이가 얼마냐. 0.35 나와요. 0.35. 피치 2. 그러니까 피치라고 이라고 써 있는 그 항목을 쭉 보시게 되면 1회는 0.35. 2에는 0.25, 3에는 0.19, 그 다음에 4에는 0.12,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솔직히 여기 뒤에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그 0, 소수점 두째 자리. 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정밀 가공할 때나 신경 쓰는 거지, 나사 가공할 때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발올림 하던가, 아니면 아예 빼던가 해서 0.1 단위만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빼다 보면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면은 전체적인 치수가 막 천천히 다운이, 여기 작아지면 커질 수밖에 때문에 이걸 무조건 다뺄 수는 없고, 요걸 이제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 예를 들어서 피치 2면 가공 깊이, 총 가공 깊이가 1.19만큼 들어가잖아요? 이걸 이제 올림하는 거, 올림, 반올림. 그러면 1.2만큼 깎으시면 돼요. 굳이 1.19를 맞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피치 1.5, 피치 1.0.89죠? 얘 같은 경우에 0.9로 맞추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피치 3은 1.79죠.
얘도 마찬가지 바로 올리면서 1.8로 맞추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100분의 1, 2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나사에서 분량을 잡아내지 못해요. 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짜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굳이 그 책에 나와 있는 횟수대로 맞춰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노고로표 제 강사 방식대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강사 방식.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집어넣지만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사 강을 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구분해서 깎는데 첫 번째는 똑같아요. 황삭, 정삭하고 나눠서 깎으시면 돼요. 황삭, 정삭. 그래서 황삭으로 크게 몇 번 깎아주시고 나머지 정삭으로 깎아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황삭 깎을 때는 얼마씩 집어넣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0.5씩 집어넣어요. 황삭은. 그리고 정삭은 0.1씩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피치 2, 1.2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황삭 정사 나눠서 깎는다 치면 예를 들면 황삭 2번, 0.5, 0.5 2번 그러면 토탈 1mm 깎여 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1mm 깎여 나간 거고 그 다음에 0.2 남았잖아요. 0.1, 0.1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0.1을 더 깎아주는 거죠. 토탈 1.2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공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작업하기가. 근데 만약 책대로 하게 되면은 0.35, 0.25, 0.19, 0.12, 0.10, 0.08, 0.05, 0.05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이러면 작업자가 사실 이걸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황삭과 정삭 이런 개념으로 본인이 이거는 내 방식이고요. 여러분도 여러 방식대로 짜시면 돼요. 황삭과 정삭을 구분 져가지고 값을 정해서 이 비슷하게 요거 비슷하게 맞춰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나사 가공해서 이제 조립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깎더라도 조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흔히.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 회사처럼 그 에어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에어건을 싸가면서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자동차 우리 그 정비할 때 정비하러 갈 때 보면 너트 풀 때 막 에어건 막 싸면서 막 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하게 조립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패너 같은 거를 풀 때 간단하게 그럴 때는 그렇게 뻑뻑하게 나사 조립은 안 하거든요. 널널하게 합니다. 그 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 값보다 훨씬 더 크게 집어넣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1.4만큼 깎거나 아니면 크게 막 1.5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나사 가공은 뭐 상대적인 건데 그러니까 순나사와 앞나사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이 값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그 값 조절, 치수값을 잘 조절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그 전체적 프로 짜는 걸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 그 치수 표기하는 방법부터 이제 아셔야겠죠. 나사 치수 표기. 나사는 M으로 표기해요. M. 이 M이라는 거는 보통 삼각나사를 말합니다. 보통 삼각나사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 삼각형 세 모서리 각도가 다 60도라는 거예요. 여기 각도가 다 60도를 뜻하는 게 이제 보통 삼각나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표기돼요. M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0 그러면 일단 우선 써놓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M 20 곱하기 피치 2 이렇게 이제 표기된다 치면 M이라는 건 보통 삼각나사를 말하는 거고 20이라는 건 나사부 직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부 직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볼트가 있으면 여기 이제 나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나사의 요 바깥쪽 부분 요 직경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20이 해당되겠죠. 파20. 그래서 M20이라는 거는 보통 삼각나사의 직경 20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곱하기는 연결고리가 넘어가고 P. P는 피치라는 거죠. 이 피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나사산의 거리라고. 나사산의 꼭지점과 꼭지점의 거리.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이제 거리감을 말하는 거죠.